컴퓨터 그림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두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권지선 대표. 눈동자와 콧대, 옷의 무늬 하나하나 작업해 나가는데요. 결과물은 어떨까요? 갈라진 앞머리 가닥가닥부터 인물의 눈썹 모양까지 얼굴의 특징을 잡아낸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. 순식간에 웹툰 속 캐릭터가 된 느낌입니다. 대학 디자인 전공에서 배운 그림 편집 기술과 권 대표의 미술적 감각이 더해져 특별한 초상화가 완성됐습니다. 얼굴 표현 방식이나 아니면 뭐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그 그림이랑 좀 다른 표현 방식을 갖고 있어서 조금 더 개성 있게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작업부의 수정이 힘든 수작업 그림과 달리 컴퓨터 그림 편집 프로그램은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. 작업 시간도 빨라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림을 받아볼 수 있어 손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또 완성된 그림에 다양한 배경을 덧입힐 수 있어 원하는 배경에 따라 여러 장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. 창업을 막 시작했을 땐 손님들을 받을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없어 인터넷상으로 사진을 받아 그림 작업을 했는데요.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순천 청춘창고를 통해 초기 자본을 절반 가까이 줄여 작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청춘창고는 순천시가 60년대에 지어진 정부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인데요. 창업을 꿈꾸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지원하며 창업 교육 등 여러 도움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. 권 대표는 증명사진 형태의 그림 외에도 순천 여행지를 배경으로 한 그림도 함께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순천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순천을 기억할 수 있고 더 이렇게 소중하게 담아갈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. 더 다양한 순천 여행지를 배경으로 작업해 순천 여행지 홍보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또 하나의 계획이라고 하네요. 지금까지 청년이 뛴다였습니다.